사람들 가서 보여주셨다 하시는데. 저는 블로그로서요. 그 섹스가 사실 뭐, 그, 음란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게 치부되는 경향이 강한데, 그거를, 섹스 이야기를 양지로 끌어내서 그냥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사실 우리 생활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기능하지 못했던 현실을, 그래서 우리 생활의 일부로 가져오려고 행사를 기획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메시지들이 사회에 계속 건져지면, 좀 섹스가 우리가 즐길 만한 것들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되게 화목하고 생각들이 대학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끄럽지 않게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그 중에 1등이 됐다니까 되게 기쁘면서 쑥스럽고 그래요. 1등 상품은 뭐 성인 완구나 그런 성인 용품들이었는데 글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호기심 해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우리나라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성문화. 그런데 우리나라 성문화가 생각보다 이런 모임 같은 게 많아지고 보통 사람들 인식이 바뀌고 개방돼서 부끄럽지 않고 편하게 개방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